적법 절차 원칙 최초의 명문을 규정한 법, 네, 현행헌법이라고 했죠. 헌정사 부분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적법 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자,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경우 유효하다는 원리다. 자, 적법 절차의 의의로서 알아두시고요. 자, 1987년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자, 적법 절차 원칙의 적용 대상. 자, 모든 국가 적용이에요. 자, 적법 절차 원칙은 자, 모든 국가 적용 전반에 적용된다. 자, 헌법 12조 제1항 열거된 자,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은 그 적용 대상을 자,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전투 경찰 순경 영창 처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적법 절차 원칙 적용된 자, 적법 절차 원칙 적용된다고 봤어요. 전투 경찰 순경의 인신 고고 내용으로 하는 영장 처분에 대하여 자,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자, 적법 절차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뒤에도 이제 이제 병에 대한 영장 처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에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는지. 탄핵 소추 절차는 국가 기관에 대한 거라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가 기관에 관한 거다. 자,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자, 적법 절차 원칙을 자, 국가 기관에 대하여 법을 수호하고는 탄핵 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자, 앞서에서는 모든 국가 적용에 적법 절차가 적용된다고 봤는데 또이 탄핵 소추 절차에는 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나오죠, 계속. 앞부분에라. 적용돼야 되는데 왜안 될까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펼쳤죠. 아, 영장주의가 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의미하냐? 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영장주의는 수사결의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 자, 중립적 견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에 외에 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게 자, 인터넷 네, 감청, 해선 감청 사건에 관한 거였는데요. 인터넷 해선 감청, 그 이후에 네, 취득된 정보로 이제 저번에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그런 건 영장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사후 통제는. 자,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시 자료 제출 요구 영장주의 대상이냐, 이것이 아니라고 봤죠. 자,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 피의조사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자, 선거법 조항. 자,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수사기관 수사와 근본적 성격을 달리하고, 자, 직접적으로 좀 물리적 강제력, 강제 처분 수반 아니다. 자, 그러므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행정조사에 불과한 거였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자,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이 영장주의 위배인지, 영장주의 위배됐다고 봤죠. 자, 법원의 구속집행영장에 대하여 자,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자, 법원의 구속집행영장을 무의미하게 하고 자, 검사에게 영장주의 위배된다고 봤고요. 검사에게 부여한 것. 자, 영장주의는 12조 제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의 특별 규정이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은 이제 풀어줘야죠. 잡고 있던 이제 구속된 자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자, 검사 즉시항고를 할수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집행이 정지돼요. 집행 정지되면, 구속 집행 정지 못하고 다시 계속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이 결정한 거를 이제 검사에 의해, 검사가 이제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법원의 결정을. 영장주의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이제 검사가 이제 구속하는 걸 주도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배되고, 적발시에도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출국 금지 결정. 영장주의 적용되는가? 자, 적용되지 않죠. 자, 형사 재판에 계속 죽인 사람은 자, 6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자,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자, 출국 금지한 거 신체에 대한 강제적 처분, 뭐 물리적 강제력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출국을 금지한 거죠. 그래서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건게 출국의 자유가 제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따른 자, 공론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자, 부적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 자, 임의 수사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제공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 할 수 있다. 사실을 조회하면, 뭐 그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통신비밀보호법상. 자, 통비법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 요청.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봤죠? 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돼. 자, 이제 가입자 등의 자,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자, 전기통신사업자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 통신비밀보호법이지만 강제 처분이다.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자, 그럼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자, 통비법상 통신사료 제공 요청 시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한 거. 자, 이렇게 받도록 한 것이 영장주의 위반이냐. 자, 영장주의는 이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받는 게 본질로 한다 그랬죠. 영장주의. 자, 기지국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실확인 제공 요청, 통신비밀법이 규정하는 강제 처분이냐. 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자, 영장주의의 본질. 자, 강제 처분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있는 바. 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자, 가나 지방법원 지원 허가 있으면 이제 일이 가능하게 하더라도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겠죠. 자, 법관에 의한, 중립적인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영장주의 본질인데, 뭐 지방법원 지원 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랑 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겠죠. 자, 이거에 비교해서 통비법이 아니라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이 있어요. 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냐? 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자, 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자,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자, 달리. 자, 통신자료 제공을 전체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자, 강제력이 기입되지 않냐. 자, 이미 수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냐한다. 형사처벌로 지분 채취를 강제하는 거. 영장주의 위반이냐. 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네, 지분 채취 불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서 지분채취를 강제하는 것. 자, 영장주의에 의하여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지분채취는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죠. 구속영장 청구조항의 위헌성 여부, 영장주의 위배 여부 판단으로 족한지. 자,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자, 영장주의 조항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영장주의 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자, 헌법 12조 제1항은, 자, 신체 자유에 관한 일반 규정. 자, 12조 1항은 일반 규정이다. 자, 같은 또 제3항. 자, 강제 처분 자체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자, 수사의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법률 조항의 이원 여부는, 자, 구속영장. 자, 영장에 관한 거니까, 제3항이, 12조 3항이 우선 적용되겠죠? 자, 12조 3항에 영장주의 합치된지 여부. 자, 이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의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된 측면에 대해서는, 자, 12조 3항에 위반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족하다. 특별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규정인 12조 1항 및 자, 20조 4항, 네, 무죄 추정의 원칙 규정이죠. 자, 위반 여부 등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자, 영장 처분이 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도 자, 영장주의 위배인지, 자, 위배는 영장주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 헌법재판소의 저 법정 의견에 따르면 저 병에 대한 징계 처분,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자, 영장 처분한 것. 자, 이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징계를 초과한 거니까. 자, 영장주의에는, 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제 법정 의견이네요. 자, 법정 의견 7이네. 자, 법정 의견은, 자, 가인근 전체 위배하여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 자, 이런 것처럼 하셨죠. 자, 영장주의 위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자, 사인은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자, 법정 의견을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시험 지문에서 자, 법정 의견은 자,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고 받고 가입문제 원칙. 자, 영장주의는 이제 재판관 사인만 그랬어요. 영장 위배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자, 검찰청에서 검사만 의미하는지 자, 아니라고 봤죠. 자,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옹호기관의 수준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선수 검사만 지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헌법에서 이제 영장 신청 검사로서 검사를 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이 함부로 영장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선수의 검사만 지칭한 게 아니라 지칭한 것을 보기 어렵다. 외국인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적법한 처원 측에 위반된다고 봤죠. 출입국 관리법상에 외국인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는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제한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상 체포 또는 구속 조정을 볼수 있는데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는 통제 절차가 없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적법한 처원 측에 위배된다. 적법한 처원 측에 위배된다고 봤지 이제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죠. 공판 단계에서 법관의 영장 발부성 긍정.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준 것은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수사기관이 함부로 영장 신청 못하게 한 것이고, 그 취지는 법관이 직권 연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죠. 법관, 중립적인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영장주의 본질이니까.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연장을 발부할 수 있다. 행정상 즉시강제, 영장주의에 적용되는지 적용되기 힘들죠.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니까 영장주의 기다렸다고는 좀 실효적 실효가 없죠. 관계인정청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거고, 관계 공무원을 알고 이를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거. 급박한 상황이다. 대처하기 위한 거. 그 불가피성,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다. 영장 없는 수거 인정. 영장이 위배되는 것으로 볼수 없다. 구속영장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 영장주의 위배인지, 영장주의는 구속의 기질점에 반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이런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검사나 다른 국가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성 전체에 위배된다. 좀 전에 보았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되는 그 규정에 대해서 논거로 제시한 건데요. 그렇죠? 법관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검사에 의해서 영장 그 실효가 실효시켜진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 것인지 검사에 의해서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용자에게 소변 제출하게 하는 행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마약 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 협력이 필수적이다. 검사되는데 협력이 필수적이니까 강제 처분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체포 구속 이유 고지 제도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는 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를 받아야 됩니다. 현행법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이거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체포 또는 구속 이후 등은 예외 없이 반드시 고지되어야 한다. 현행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때 이거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속 이후 등 고지되어야 하겠죠. 현행범 체포 시에도 이렇게 고지되어야 됩니다. 군사법 경찰관에게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인가? 위반된다고 봤죠. 일반 경찰관 다르게 군사법 경찰관은 구속기간 연장을 더 허용했다. 이거는 좀 신체자유에 대한 좀 중대한 침해겠죠. 군사법원법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연장 허용. 부적절한 방식이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부정체 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자유, 신속한 재판 권리를 침해한다. 상소 제기 후 치하 시까지 구금일수. 이거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신체자유 침해인지, 신체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이렇게 상소 제기 후 치아시까지 부검 있어도, 예, 이것도 신체, 이것도 본연의 산임을 해야겠죠? 자, 상소 제기 후 치아시까지 부검 있어. 통산에 관여 부정하지 아니어서, 자, 본연 산임에서 제외한 것. 그렇죠? 이거는 또 뭐, 자유형의 지표가 다를 바가 없죠? 이 구금된 것도. 자, 상소 제기 후 상소 치아시까지 부검 역시, 미결 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자, 현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전부 산입. 자, 그렇지 않으면 신체 자유 침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자,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많이 나오죠?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이거는 형사재판 네,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법위반 사실 공표하라고 이제 명하는 거예요. 이거 형사재판에서 이제 진술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부담을 느끼겠죠? 네,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공포명령하면 자,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자, 긍정. 자, 헌법은 자, 형사 피고인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무죄로 수용된다. 자,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 하나 나오면 피고인만 피의자에 대한 적용된다. 그쵸? 당연한 거죠. 자, 형사 피의자, 피고인. 자, 전부 그렇죠. 자, 피고인, 피의자. 자, 피의자 되기 전에 사람도 무조건 이제 무죄추정으로 적용된다. 자,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 내용을 자, 회계 장부에 기재한 이기가 진술인가? 자, 진술을 포함했다. 진술이라고 봤죠? 자, 헌법상 진술값을 보호 대상이 되는 자, 진술이란 자,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자, 경험 사실, 정신장애인이라는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 회계 책임자가 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내용 회계 장부에 기재한 행위 이거는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한 것에 등가물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자,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 자, 진술 거부권 제한하는지 자, 진술 거부권은 자, 소극적으로 진술 거부가 권리를 의미하고 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할 권리 주장한 것은 아니다. 자, 국회에서 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자, 이중죄로 처벌하는 거. 진술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 해당 증인은 또 국회에서도 허위 진술할 게 아니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허위 진술했으므로 이중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자, 진술 거부권이 제한된 게 아니었어요. 자, 진술 거부권의 보장이 자, 형사조치 한정되냐? 네, 아니죠. 자, 진술 거부권은 형사조치에서 보장된 것은 아니고 자, 행정절차거나 자, 국회에서나 자,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자,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 국회에서 증인 증언할 때 앞에서 문제 나왔던 것처럼 그럴 때다 진술 거부할 수 있다. 자,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법률인의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지, 자, 변호인의 변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뭐 예전에 문제됐는데 지금에는 이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중 자,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지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자,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변호인 조력 관리가 효리에 관계 있다 할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죠?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 네, 효리에 관계 있다고 할수 있죠. 핵심적인 부분 자, 피고인이 조력할 권리 중 자, 조력을 받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 핵심적인 부분은 자,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되어야 한다. 형사사건 아닌 사건, 자, 변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자, 형사사건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죠. 변인의 조력받을 권리. 자,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자, 수용 중인 수용자, 자, 아니면 저 미결 수용자라도 형사사건이 아닌 자, 민사재판, 행정재판, 자, 헌법재판, 자, 변호사 접견할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자, 변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가 될수 없다. 그렇죠? 형사절차가 종료돼서 자, 수용자인 수용자, 자, 미결 수용자라도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 헌법재판, 자, 변호사 접견하는 거, 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주체가 될수 없다. 자, 그럼 뭐냐? 무슨 권리로 보호될 수 있냐는데,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권리에 제한이 될수 있겠다. 자, 피의자 신문 시 자, 변호인에 대한 후방 착석 요구 행위. 자, 변호권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자,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가질 권리, 라는 수단이라고 할수 있어.
자, 헌법상 기본권이 변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야 되죠, 변호인이. 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후방착석 요구. 자, 변호인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자, 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자, 후방착석 요구를 한다고 해도, 예, 뭐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게뭐 앞에서 앉는 거랑 뒤에 앉는 거랑 별 차이도 없을 것이고요. 저 후방착석 요구하면은 또 변호인에 대한 저 변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또 변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도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자 긍정된다고 봤죠. 자 형사 절차 아닌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자 긍정. 자 신체의 자유는 그에 대한 제한이 형사 절차에서 가해졌든 행정 절차에서 가해졌든 간에 보장되어는 자 자유권자 속성의 기본권이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절차가 자 형사 절차인지 아닌지 자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방법을 정해서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죠. 형사 절차가 아니어도 신체의 자유는 네.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대상자에게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자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자, 행정 절차에도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자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에도 절차에도 적용된다. 네, 그렇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자,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송환 대기 중인 자, 외국인 변호인 접근 시점 거부가 자, 변호인 조력 발의 침해인지 침해된다고 봤죠? 자, 송환 대기실 자, 공항 출입국 외국 전쟁에 불법 불허하여 이제 송환 대기실 내 수용된 외국인 자, 변호인 접근 시점 거부한 것 자, 송환 대기실이 이제 폐쇄된 공간이고 자, 방송국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으며 외부의 소통이 소통 수단도 없었어. 이런 거 고려할 때 이제 구금 상태에 놓였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네, 침해한다. 자 CCTV로 미결 수용자 변호인 간 접견 관찰 행위가 자 변호인 조력 받을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CCTV 설치하여 미결 수용자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 녹음한 게 아니고 자 관찰한 행위. 자,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 자, 미결 수용자의, 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의 의미는 뭐냐? 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은, 자,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자, 어떤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다. 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의 의미였어요. 자, 변호인과 자, 배우자 동시에 접견하는 경우죠. 미결 수용자가 이제 변호인과 배우자와 동시 접견 시, 자, 이때도 대화 청취하는 것, 네, 교도관이 대화 청취하는 것이 변호인 조력 발의 권리 침해한다고 봤죠. 자, 구속된 자의 변호인과 접견이 자, 배우자와 접견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때 관계 공무원의 그 접견에 참여시켜 대화 내용을 자, 듣거나 기록하게 하는 거. 자,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침해한다. 그쵸. 배우자와 같이 동시 접견한다고 해도 변호인이 있으니까 자,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침해하는 거죠. 정하고 싶으면 이제 배우자랑 변호인과의 접견을 분리해서 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대화 내용을 듣게 하면 안 되죠. 피고인 증인 사이 자, 차폐시설 설치하고 증인 신문한 거 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인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 차폐시설 설치 자, 증인 신문을 하더라도 자, 피고 적용에 여전히 자,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다. 자, 그러므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재판부가 자, 증인의 진술 태도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헌법상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피의자에게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죠. 자, 헌법은, 자, 헌법 규정이에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변호인을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 다만, 자, 형사 피의자는 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상 권리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예요. 국선 변호인.
네, 형사 피고인에게만 적용되어 있다. 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 조서 열람 신청 거부가 자, 변호인의 조력을 열심히 하는데 침해하겠죠? 자, 구속 적부심 사건에서 자,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자, 고소장, 피의자 신문에 조서에 열람이 등사를 거부한 거. 자, 변호인의 피고인의 조력할 권리, 알 권리를 침해한다. 예, 변호인이 이제 조력을 하려면 고소장,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필요하죠? 이거 조서해야 변호 조력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거부하면 당연히 이제 권리 침해한 거죠. 자, 변호인이 대려른 자. 자, 변호인이 대려른 자의 적격 문턴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자, 변호인으로 선임자뿐만 아니라 자, 변호인 대려른 자도 적격 문턴권상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 변호인이 대려른 자의 적격 문턴권 침해를 이용한 헌법상 시권은 정법하다. 자, 그렇죠.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려는 자와의 적격 문턴권은 또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 반대 이제 상대방에 있는 변호인이 대려는 자의 적격 문턴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